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선 하와이 산불 속보를 정리해 드려야 하는데요. 특히 희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수색 작업이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점, 그리고 이 하와이 정부도 초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0년 대선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이번 주 안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만일 이번에도 기소 결정이 내려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이번이 벌써 네 번째가 됩니다. 다 다른 혐의죠. 과연 이러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또 치러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유효할 수 있는지 등등을 걱정하는 이 공화당 쪽 인사들도 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미국 내 대도시들의 주택 가격의 변동 상황, 그리고 미국 내 돼지 인플루엔자 이 발생 사례, 또 한국의 가요그룹 코요테라고 있죠. 이 코요테가 지난 주말 미국 공연이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돼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빚게 됐다라는 그 비하인드 소식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끝에는요, 이 보너스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 가슴 훈훈한 스토리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뉴스 전에 에피타이저 뉴스 하나 전해드릴까요? 네, 8월 15일 오늘 무슨 날이죠? 네, 대한민국 광복절이죠. 한국의 광복절을 맞아서 뉴욕 시장은요, 세계 금융의 중심가인 뉴욕 월스트리트에 태극기를 개항했습니다. 이 에릭 애담스 뉴욕 시장은 오늘 연설을 통해서 뉴욕은 미국의 서울이다 라면서 태극기 개양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애담스 시장은 세계의 금융 수도인 맨하탄, 특히 월스트리트에 한국의 국기를 개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전 세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이 월스트리트에서 한국의 광복절을 알리자라는 취지로 태극기를 개양한다라는 그런 뜻을 밝힌 것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은 에피타이저 뉴스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와이로 가보겠습니다. 하와이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을 덮친 그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요, 어제 제가 보도해드릴 때는 93명으로 집계돼서 1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현재 사망자가 최소 96명으로 집계됐는데 주민 수백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이고, 정확히 말하면 수백 명이 아니고 1000명도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 수색이 진행되지도 못한 그런 지역도 많아서 이 사망자 수는 더 크게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앞으로 지금부터 한 열흘가량은요, 하루에 10명 이상씩 집계가 늘어나면서 인명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누가 말했느냐? 하와이의 주지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0명에서 20명가량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끔찍합니다. 지금도 100여 명인데 앞으로 열흘가량 이런 식으로 된다면 200명, 맥시멈 300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희생자 수가 그렇게 많이 난다라는 게. 그런데 또 문제는 그린 주지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사람의 수는 무려 약 1300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지금까지 확인된 시신들은 대부분 불에 심하게 타서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냐 하면 존 펠레티 마우이 경찰서장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너무 끔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도 힘든데요, 존 펠레티 마우이 경찰서장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불 현장에서 유해를 발견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 유해들은 금속을 녹일 정도의 뜨거운 불 속에 있던 상태였다라면서, 유해를 수습할 때 유해가 잿가루처럼 부서져 버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불길 속에서 이들이 사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정말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그 때문에 현재까지 사망자 100여 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것은 2명 뿐이다 라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산불 발생 지역의 사진을 보면요, 그야말로 온 마을이 잿더미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상자 외에도 재산 피해도 상당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지금까지 라하이나 지역에서 전소 또는 파손된 주택이나 건물은 2200여 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피해 액수는 최소 55억 달러에서 많게는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화율을 보겠습니다. 현재 라하이나 지역은 85%가 진압됐고요. 중부 해안인 플레후 그리고 키에이 지역은 불길이 완전히 잡혔다라는 소식입니다. 또 이 마우이 섬 지역 대부분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하와이 전기 측은 산불로 전력 공급이 끊겼던 지역의 약 60%의 전력이 복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40%의 주민들은 아직도 전기 없이 견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더운데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못 틀고 냉장고 가동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전기가 안 되니까 인터넷도 안 돼서 정보기관도 여의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 휴대폰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가 안 되니까 배터리 충전을 하지 못해서 이마저도 연락용의 사용이 사실상 지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 사람 휴대폰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지? 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전기가 안 되고 고립된 상황에서는 휴대폰 배터리 이미 다 나가버린 거죠. 자, 수색 작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수색 작업 진행 상황을 보겠습니다. 인명수색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인데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색을 본격화하면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마우이 카운티 경찰국은 희생자를 찾기 위해서 투입된 탐지견들이 대상 지역의 약 한 5% 정도에서만 지금 수색을 진행한 상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95% 지역이 아직 수색을 시작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산불 발생 직후 정부는 대피 경보를 제대로 울리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후에 대피를 한 주민들은 당시 대피 경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미 엄청나게 불길이 솟구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연기를 심하게 맡으면서 겨우겨우 탈출했다라고 다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와이주는 재난 재해 대비 경비용 이 사이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사이렌이 무려 약 한 4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마우이 섬에도 사이렌이 배치돼 있습니다만은 이 화재 발생 첫날인 지난 8일 경보 사이렌이 울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보가 제대로 울리지 않은 그 원인을 현재 주정부 당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산불을 화염 허리케인, 파이어 허리케인으로 묘사하면서 지구 온난화 시대를 보여주는 자연재난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극심한 가뭄 상태에서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이 도라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여태껏 보지 못했던 그런 산불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부실한 대응을 기후 온난화 탓으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로도 뭐 물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실 대응에 대한 문제는 이제 뭐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면 될 터이고 앞으로 이제 지구촌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모든 지역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유형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도요 이번 하와이 산불을 반면 교사 삼아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비책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임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산불 당시 하와이에서 급히 본토로 빠져나오려던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비행기가 없어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비행기는 있는데 조종사가 부족해서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그 순간 영웅처럼 나타난 중년의 한 백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오늘 이 영상 마치기 전에 보너스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의 재유행이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CDC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주간 신규 입원 건수는 지난 6월에는 6,300여 건이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숫자가 거의 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수가 확산하고 있는 데에는 신종 변이에 의한 확산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에리스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ERIS, 이 에리스라고 불리우는 EG5 변이입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종인 그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데요. 현 시점에서 에리스에 의한 확진자 수는 전체 확진자 수 가운데 17%로 일단 비율상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서 캐나다 등에서도 이 변이에 의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에리스 변이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증상입니다.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이제 심한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증상이 이제 며칠간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 감염된 바이러스는 변종이기는 하지만 증상은 비슷하다라는 점이 있는데 새로운 개량 백신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회사인 파이자와 모더나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개량 백신인데요. 이제 FDA의 승인을 받아야 접종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음 달 세 번째 주나 네 번째 주에 이 개량 백신, 신종 변이 에리스라는 이 변이종에 대한 개량 백신의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뉴스를 들으시면서 그래, 나 그럼 빨리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최근에는요, 누가 코로나 백신 맞는다라는 그런 사람이 어딨어? 요즘 백신 이제는 안 맞아. 막 다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구독자분들도 상당수가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과거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했거나 뭐 한두 번 그렇게 두 번씩 접종을 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번, 그리고 세 번 접종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을 사실상 거의 완료하셨거나 혹은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코로나에 이제 걸렸다가 회복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이 새로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CDC 측이 그렇게 밝혔는데 CDC 측은 그렇다 하더라도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넘고 특히 백신 맞은 지 이제 1년 넘은 그런 분들은 이 개량 백신을 맞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런데 또 이 돼지로부터 옮는 신종 인플루엔자 변이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미국에서 새로 확인되었습니다. WHO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달 말 독감 증세를 호소했던 주민에게서 검체를 받아서 이제 분석해 본 결과 돼지 인플루엔자 변이 H1N2V라고 합니다. 이 돼지 인플루엔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환자는 열이 나고 기침과 인후통, 근육통,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냈으며 결국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발병 열흘 전에 미시간에서 열렸던 한 농업 박람회에 갔다가 돼지에게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이나 그의 가족들은 호흡기 질환을 아직까지는 뭐 앓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해당 박람회 참석자 가운데서도 추가 감염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돼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돼지 등 꼭 돼지만이 아니에요. 이 돼지 등 일반적인 동물들 사이에서 옮다가 사람에게 전유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같은 동물성 인플루엔자는 이 감염된 동물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이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사람에게도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뉴스 오랜만에 간추려 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기소될 가능성에 놓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뭐 한두 번이야? 뭐 기소 얼마 전에 됐다는데 무슨 또 기소? 뭐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 다른 혐의로 이번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혐의는 지난 2020년, 이번 네 번째 혐의는요,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조지아주의 투표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기소 여부는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지아주 대배심은 오늘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증인을 신문할 예정인데요. 이 이후에 대배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조지아주 법원에서 열릴 기소 인부 절차에 또 출석해야 합니다. 뉴욕이 아니라 이번에도 조지아주. 대배심이 신문할 예정인 증인들은 제프 던컨 전 조지아주 부지사와 언론인 조지 치티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오늘 대배심에 출석해서 증언을 하라라는 소환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이 던컨 전 부지사는 CNN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인 신문에 내가 나가서 어떤 종류의 질문을 받더라도 나는 반드시 똑똑히 대답을 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말이 과연 유리하게 느껴질까요? 아이고, 좀 불안하게 느껴질까요? 자, 던컨 전 부지사는요, 사실 공화당 소속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은 사기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트럼프로서는 아주 불편한 그런 증인인 셈입니다. 자, 이쯤에서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다는 혐의를 조금만 확실하게 좀 알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의 그 텃밭으로 여겨지던 조지아주에서 약 12,000차표 큰 수한 차이로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조지아주 총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의 표를 더 찾아내라 라고 압박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지아주 검찰이 지난 2021년부터 수사를 벌여왔었습니다. 이제 만일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트럼프에 대한 네 번째 기소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한편 이런 여러 법정 다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이어서 간단하게 경제 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미국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북동부 지역은 3.2% 상승, 그리고 중서부 지역은 1.4% 상승을 기록했습니다만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은 무려 5.8% 하락했습니다. 자, 2분기 기준 하락한 곳을 보면 텍사스 오스틴 19.1% 하락, 샌프란시스코 11.3%, 솔트레이크 시티 9.6%, 라스베가스 7.4% 등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 각각 이 하락세를 도시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나타냈는데 대부분 이 서부 지역이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랜만에 침이 꿀꺽 넘어가는 그런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옛부터 맛있기로 소문난 나주 햇배. 나주 햇배. 한국에 계실 때 많이 드셔봤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나주 햇배가 미국 첫 수출길에 올랐다라는 소식입니다. 선적된 나주 햇배는 140톤으로 총 50만 달러 상당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물량은 커다란 컨테이너, 10개 컨테이너에 나누어서 실렸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나주 햇배는 한 달 정도의 운송기간을 거쳐서 미국 내 각 한인 마켓과 농산물 유통기업 등 한 100여 개 매장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자, 나주 햇배. 물론 맛있기는 한데요. 이곳 미국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좀 단점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한국 마켓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사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찌 보면 그림의 떡일 수 있고요. 거기까지 뭐 2시간, 3시간 뭐 나주 배 하나 사러 가기도 좀 그러니까 뭐 한국 마켓에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2주에 한 번이든 정해졌을 때 이제 가서 장을 많이 봐오시고 이제 그러는데 요 배 하나 사러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그림의 떡일 수 있고요. 아니,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림의 배인가요? 네. 아무튼 이제 한국 마트에나 가야 구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좀 너무 비싸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운송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비싸겠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 들여온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좀 더 비싼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입맛도 좀 변하죠. 처음에 미국에 막 와서는 무조건 또 미국게 신기하고 맛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슬슬 한국 과일 같은 게 먹고 싶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산이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비싸도 일단 사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더 살다 보면 어느덧 입맛이 변해서 한국산 과일이다라고 해도 뭐 그렇게 흥분되고 그러지는 않는 그 일련의 어떤 변화 과정을 겪는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제 경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 얘기 나눠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이 뉴스를 전하다 보니까 나주 햇배 저도 먹고 싶어지기는 하네요. 자, 한국산 과일이나 식품도 그렇습니다만은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도 살짝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예, 하지만 이제 LA 지역에서는요, 늘 어느 정도의 그 한국 연예인들 공연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주 토요일 LA 인근에 있는 그 팜 스프링스에 있는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국 인기 그룹 이 코요테 콘서트가 행사가 불과 이틀 앞두고 갑작스럽게 취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혼란과 논란이 빚어지고 있었는데요. 표를 사고 휴가까지 계획했던 많은 한인들이 정말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요테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공연이 열리는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측의 과실로 공연이 취소된 것입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코요테 측은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가 코요테를 위해 신청한 그 비자는 P3 비자였다라고 밝혔습니다. P3, P3 비자. 이 P3 비자는요, 그 나라의 전통 문화와 공연을 위해서 발급해주는 그런 비자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 공연 이런 거를 한다는 전제죠. 그런데 코요테는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을 하는 그런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자와는 사실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K-POP 공연에 참가하는 가수들은 P 계열 비자가 아니라 O 계열의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에서 공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리조트 측의 그 변호사가 비자 종류를 아마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이 코요테 측의 생각이자 설명입니다. 코요테 측은 사실 일찌감치 지난 5월에 모든 스태프들의 일정을 다 잡아놓고 그 스태프들의 항공권 예약까지 다 했었습니다만은 그 리조트 측의 이번 비자 신청 오류로 인해서 끝내 한국에서 출국하지 못했다라면서 판타지 리조트 측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공연 취소로 티켓을 구입한 한인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라스베가스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코요테 콘서트를 관람하기 위해서 일부러 휴가까지 냈는데 황당하다라면서 공연 비자 정보를 잘못 알려준 판타지 스프링스 측 잘못도 크지만 여러 차례 미국 공연 경험이 있다라는 이 코요테의 소속사가 출발 전까지도 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것도 문제다라고 싸잡아 양쪽을 다 비난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자, 이어서 영상 끝으로 마지막 뉴스,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혼돈 속의 영웅. 지난 8일 하와이 마우이 섬을 덮친 산불로 아비규환이 된 카올루이 공항. 불길과 강풍이 겹치면서 항공권이 줄줄이 취소되고 섬을 탈출하려는 승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공항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항공사들은 긴급 항공편을 띄우려고 해도 기장과 승무원을 추가로 구하지 못해서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이때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그 데스크로 한 중년의 백인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시간이 됩니다 라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30년 경력을 가진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베테랑 조종사였고요. 가족과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왔다가 공항에 발이 묶인 이들을 위해서 조종관을 잡겠다고 자원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화재의 주인공은 빈스 에켈캄프라는 조종사였습니다. 그는 이번 하와이 산불 참사 속에서 이처럼 300명이 넘게 탄 여객기를 조작해서 미국 본토로 모두 무사히 귀환시키면서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출신인 빈스는 부인과 고교생 딸과 함께 이 마우이 섬으로 휴가차 도착했습니다. 지옥 같은 산불이 발생했던 도착한 그날 처음에는 별일이 없어서 일정을 보내고 도착한 그날 밤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8일 새벽, 다음날 새벽 3시쯤 그는 호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굉음을 냈고요. 저 멀리에서는 희미하게 불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일단 공항으로 출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빈스 가족은 당시 막 시작된 산불이 이 같은 참사로 이어지리라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하튼 호텔에서 차를 몰고 나온 빈스 가족은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가고 지붕이 무너지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뚫고 가까스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는 이미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으며 긴급 항공편을 띄운다라고 해도 갑자기 기장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빈스 가족의 항공편 또한 취소되면서 다른 승객들처럼 그들도 공항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때 빈스는 거기에 내가 아는 후배 파일럿이 한 명 있었다라면서 그 후배 파일럿에게 가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빈스는 30년 넘게 조종관을 잡았던 베테랑 파일럿으로 현재는 훈련 매니저로 일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조종석에 앉아서 직접 비행도 하면서 비행을 쉬지 않는 그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결국 다른 파일럿을 구하지 못한 항공사 측은 빈스에게 연락해서 조종관을 맡겼고 다음날 그는 300명 넘게 탄 여객기를 몰고 무사히 미국 본토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는 빈스의 부인과 딸도 함께 탔습니다. 빈스는 나는 커다란 퍼즐의 한 조각이었을 뿐이다 라면서 마우이에 필요한 것은 지금 너무나 많고 내가 한 일은 극히 작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나는 그저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의 지옥 같은 혼돈 속에 겸손한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한 것입니다. 영웅이 뭐 대단한 건가요? 꼭 뭐 나라를 구하고 그래야만 영웅인가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냄으로써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겸손했다는 것, 그가 바로 진정한 영웅이라는 생각입니다. 자, 감동적인 소식, 참담한 소식이 엇갈렸던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편안하세요. 고맙습니다.